안녕하세요. 제주에 사는 제주총각입니다. 액션캠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죠. 바로 고프로인데요. 오늘은 고프로 히어로 8 블랙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가격 때문에 구매를 주저하고 있었는데요. 유튜브를 하다 보니 고프로가 제 손에 들어오는 날이 다 오네요. 지갑은 가벼워졌지만 그래도 영상은 더 풍성해지겠죠? 오늘은 설명할 내용들이 많아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상자를 열어보면 다양한 설명서와 고프로 스티커, 액션캠, 고정 클립, 배터리, 그리고 충전 케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아, 요즘 나오는 제품들의 특징인가요? 설명서가 왜 이러죠? 제품의 사용법은 너무 복잡한데 설명서는 상당히 심플합니다. 고프로 사이트에 들어가도 상세 설명이 없는 건 제품을 하나씩 만져가면서 직접 익히라는 뜻인 걸까요? 그래도 다행히 한글 매뉴얼이 있긴 하네요. 아래 있는 글에 링크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고프로의 그 모습이고요. 고프로 7과 다른 점은 바닥에 내장 마운트가 있다는 건데요. 케이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바로 연결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운트는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어디가니,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한번 접어두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번 제품은 제품 그대로 10m 방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정말 가능한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물에 넣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다행히 물에 넣어도 정상 작동이 되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 예, 제품의 오른쪽을 보면 전원 버튼과 마이크가 있고요. 전면을 보면 제일 중요한 렌즈가 있는데요. 렌즈가 상당히 커서 보호 필름을 반드시 붙여야 할것 같습니다. 렌즈 아래쪽에는 마이크가 있고요. 렌즈 옆을 보면 설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창이 있는데요. 현재 촬영 모드와 촬영 가능 시간, 그리고 배터리 용량까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는 촬영 버튼이 있고요. 마이크가 하나 더 있는데요. 하단에 있는 마운트를 열면 마이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측 커버를 열면 배터리와 메모리 카드를 넣는 곳이 있고요. 충전 케이블을 꽂는 곳도 있는데요. 충전은 보통 2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충전을 하려면 커버를 열어두어야 하는데요. 이 커버는 따로 분리도 가능합니다. 방수 때문에 억지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네요. 전원 버튼을 살짝 눌러주면 삐삐삐 소리가 나면서 전원이 켜지고요. 전원을 끄려면 전원 버튼을 3초 정도 길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전원을 켜고 먼저 언어 설정을 해주시고요. 법률 사항에 동의를 하면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GPS 설정이 나오는데요. 어디서 촬영을 했는지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켜기를 눌러주시고요. 굳이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끄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배터리도 아낄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앱과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요. 앱스토어에서 고프로를 검색해서 설치한 다음 고프로와 핸드폰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연결하지 않아도 나중에 다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설정 건너뛰기를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짜와 시간을 설정하면 기본 설정이 모두 완료됩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궁금하지 않더라도 제주 많은 제주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